청주 도심 금은방에서 금팔찌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인이 거리까지 뛰쳐나와서 도움을 청했지만 시민 반응은 나몰라라였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금은방으로 흰색 마스크를 쓴 수상한 남성이 들어섭니다. 돌 선물 금팔찌를 찾고 있다고 말한 남성은 60대 여주인이 금팔찌 3개를 건네자 갑자기 낚아채더니 쏜살같이 밖으로 도주합니다. 놀란 여주인이 뛰어나와 소리를 지르며 쫓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도심이다 보니 주변에 상가가 밀집해 있고 사람들도 있었지만 쳐다볼 뿐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날치기범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날치기범은 평소 인적이 많은 시장 골목길을 수백 미터가량 뛰어 달아났지만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주 만에 검거된 날치기범은 23살 엄모 씨. 절도 전과만 15범이 넘는 엄 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형사들이 낮과 밤을 뛰어다니면서 그 외곽지 여안에 숨어있는 피해자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엄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